말씀. 일단 우리가 조금 성경을 읽어볼까요? 시작 6장 1절에서 우선 몇 절까지 있냐면 4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열을 행치 않도록 주여.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부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아지리라. 아멘. 산상수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핵심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의 가치 핵심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5장에는 메시아 왕국의 기준, 천국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천국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팔복을 통해서 너무나도 세밀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6장은 바로 이미 천국 시민이 된 우리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천국 시민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믿음이 뭐냐, 우리가 항상 믿음 하면서 참 믿음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뭐 물론 믿음이 좋을 수 있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경 많이 한다고 믿음이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믿음은 어떻게 거쳐도 분별이 되느냐, 바로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 믿음은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정말 교회에서도 많이 봉사하고 교회에서 가진 직책을 다 가지고, 특별히 또 우리 젊은 아이들 중에는 훈련이란 훈련은 다 받고 뭐 그냥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막상 그 삶 속에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 뭐 이거는 이 충격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충격은 말로 할 수가 없다.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가? 그 믿음은 뭐냐? 바로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행함, 열매. 이 행함은 곧 열매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곧 행함이다.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다 거짓된 믿음이다. 이건 뭐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정하네. 야고보서에 믿음 없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과 같다.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아무리 열심히 뭐 봉사하고 해도 행함에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다 거짓된 믿음이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시민된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해야 될 세 가지. 천국 시민으로서 생활화되어야 돼. 해도 되고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생을 생활화되어야 되는 꼭
이루어야 하는 늘 생활 속에 나타나야 하는 세 가지를 주님께서 오늘 6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제입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구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의 세 가지 종교적 의무가 있었어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될 세 가지, 그게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그럼 주님도 첫 번째, 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제라. 왜 기도보다도 금식보다도 먼저 주님께서 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성경에 보면 구약부터 해서 정말 많이 여러 번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구제였고요. 구제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 구제라는 것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제는 사랑이 없으면 하지를 못해.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 할 수 있어.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긍휼함이거든. compassion. 긍휼이 뭐냐? compassion. 형제의 아픔을 곧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어려운 사람의 아픔을 보고 내 아픔으로 와 닿아야지 내가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중에 이 구제에 대해서는 뭐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쓰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러고 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구제를 굉장히 강조해요. 이 구제는 바로 또 사랑의 열매고 사랑의 실천이고. 왜 이렇게 구제가 중요하냐? 구제는 여러 가지 구제를 할 수 있겠지만 몸으로도 할 수 있고 뭐 마음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한 구제라는 거는 물질이 수반된 걸 이야기하는 물질. 어려운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이걸 구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도 구제가 중요하냐면 물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물질은 뭐냐? 물질은 제2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도 알잖아. 물질 앞에서 심지어는 이 물질 때문에 생명을 내놓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야. 물질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성경은 이 물질을 갖다가 맨몬이라고 그래. 맨몬. 물질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만큼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물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제2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어려운 자를 위해서 내놓는다는 거는 이게 바로 믿음 없이는 또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 속에 이 구제가 생활화 되게 돼 있다. 열매다.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일평생 생활화가 돼야 돼. 그저 뭐 성탄절 되면 한 번씩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뭐 특별한 날 되면 구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생활의 한 부분이 돼야 된다. 늘 구제가 이제 생활처럼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인색해요.
나는 살아오면서 보는 건데, 정말 이 새끼. 너희들 상상할 수가 없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성경은. 정말 너무너무 인색하다.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한테 이야기 해줬지. 내가 다니던 소망교회 앞에 두 다리 잘린 아저씨 들어서. 너무 충격이야. 한국의 제일 부자 교회. 제일 잘 살아. 예배 끝나면 전부 다 한 끼에 10만원, 20만원짜리 처먹으러 가면서. 그 예배당 한겨울에 그 땅바닥에 앉아서 한 끼를 걱정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동량을 하는데 단돈 1,000원씩도 주고 가는 인간이 없더라 이 소리야. 그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말이지.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만약에 그 두 다리 잘린 사람이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분명히. 어인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가 굶주릴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 돌보고 그래 니네가 정말 천국의 상을 크게 받아야 된다. 임금이 그 이야기할 때 임금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 일을 행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야, 세상에서 소자에게 하는 어려운 자들에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행한 것이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구제하는 게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그저 불쌍하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정말 마음을 다했어. 이건 정말 실천하기 물론 어렵지. 뭐 나도 그렇게 실천하고 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사랑을 베풀어야 돼. 나도 이제 항상 이렇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돈을 이렇게 누굴 이렇게 구제를 해주면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도움을 청하면 얼마를 줄까 이렇게 참 마음에 갈등이 올 때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볼 때 저 사람 분명히 돈 좀 저거 술 처먹고 또 마약이나 하고 그런 사람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사람이 여러 번 왔어요. 주면 분명히 저 나쁜 짓을 할 건데 그럴 때는 이제 최대한 적게 주려고 좀 애를 써. 그냥 당장 이 사람이 필요한 정말 당신이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 뭐 주로 와가지고 여기 오면 맨날 뭐 기름 떨어졌다 갖고 와가지고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기름 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대체로 계산해요. 그래 거기까지 가는데 기름이 어느 정도 되냐. 그렇게 해서 뭐 그 정도만 주고 하는데 참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이렇게 정말 주님에게 하듯이 내 모든 걸 다 주기는 참 어려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무시하는 마음, 도와주는 마음, 베푸는 자세로 교만하게 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자, 첫째는 우리가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거는 천국 시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아마 여기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있는 동안 정말 내가 이걸 많이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 너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알 거야. 정말 평생 내가 구제한 거 손꼽을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왜 대답이 없어? 내가 그래서 가끔 요번에도 누가 한 명이 내한테 그래. 막 기쁜 마음으로 나봐. 목사님 저 구제했어요. 저 쇼핑몰에서 구제했어요. 평생 처음 하니까 너무 기쁜 거야. 한 5분 했나봐. 막 너무 기뻐가지고 한국에서도 내한테 카톡 평생 카톡 안 하다가 카톡하는데 목사님 제가 지하철 내려가다가 구제했다고 말이지 막 기뻐가지고 1,000원 정도 했나봐. 평
평생 안 하다가 한번 하니까 막 너무 기뻐. 여러분, 이 구제의 기쁨이라는 건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주면 아까울 것 같지. 안 주면 괴로운 거야. 구제가 습관화된 사람은 혹시라도 준비가 되지 않고 뭐 이래서 꼭 도와줘야 될 사람은 못 죽으면 그게 그렇게 가슴에 맺혀요. 내가 다음에는 언젠가 꼭 줘야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또 죽어 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뭐. 그게 바로 구제에 오는 기쁨이야. 그리고 구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를 하라 버리시느냐, 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구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산상순에서 배웠잖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야. 내가 어려운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같이 아파하고 내 것을 내어주면 누가 나를 긍휼히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오. 나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내가 가진 많은 이걸 줬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천만 원도 주실 수 있고 1억도 주실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구제를 하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구제에 대해서는. 이러니까 속으로 이야 맞아. 내가 벌려면 해야 돼. 벌려면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내가 해야 돼.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얼마나 야근 수야. 복받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라도 해야지. 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거란 생각이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쳐도 그래도 안 하는 인간이 더 많아. 억지로 하는 인간보다 안 하는 인간이 더 많다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구제를 하게 되면 첫째로 나타나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 행복이 나타나고 또 그 다음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요함으로 풍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사람은 적어도 구제를 절개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나는 이걸 여러분에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 후손은 반드시 그 열매를 따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그걸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 제가 여기 와서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잖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상이 정말 많은 사람들 이야기처럼 구약에나 볼 수 있는 그런 역사. 내가 이곳에서 끼니를 걱정하고 앞으로 렌트비를 어떻게 내야 되나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었어. 이 수백억 되는 빌딩을 한순간에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베풀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이유가 어디냐.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무슨 많은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뒀다기보다는 우리 어머니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고 있다. 난 그걸 항상 느껴요.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게 6개월마다 자꾸 바뀌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이제 어릴 때도 내 기억이 우리 어머니가 정말 우리 어릴 때 그 가난이라는 거는 여러분 상상을 못해요. 너희들은 뭐 애들 뭐 그런다고 돼. 야 우리 때는 밥이 없어 밥도 못 먹었다 살이 없어 못 먹었다 애가 그래. 아빠 왜 라면 끓여 먹지 그랬어 이러더래요. 정말 얼마나 가난했는지 너희들 상상을 못해. 우리는 이렇게 꽁보리밥을 해가지고 양재기라고 이렇게 큰 양재기 하나에 퍼놓으면 한 열 식구가 물론 아버지만 따라주고 모든 식구들이 숟가락 하나 들고 먼저 먹는 사람이 이인자야. 먼저 먹으면 이인자야. 그리고 겨울 내내 반찬이 딱 한 가지.
김장할 때 그 무 있잖아, 무. 그 무를 장독에 담아서 땅속에 묻어놓고 매일 밥 먹을 때 그 무 하나씩 꺼내가지고 젓가락에 찍어가지고 그거 하나 먹는 게 그만큼 어렵고 처절하고 그거라도 뭐 안 굶고 먹으면 정말 감사했단 말이지. 그것도 못 먹는 날이 많았어. 내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었거든. 수제비를 뭐 거의, 그래서 요새는 수제비가 여러분 굉장히 그 인류 요리 아니야. 특식으로 먹지. 난 수제비 절대 안 먹어요. 누가 뭐 맛있게 수제비 끓여준다면 막 기분이 너무 나빠. 평생을 그거 먹어가지고 질려가지고 수제비 포기가 싫어. 그리고 그거라도 계속 먹으면 되는데 그 밀가루도 말이지. 살 형편이 안 되면 어쩌다 밥 해 먹은 날 이렇게 누룽지를 긁어가지고 이렇게 지붕에다 말려요. 그걸 오래 말려놨다가 정 먹을 게 없을 때는 그걸 가지고 이제 죽을 끓여가지고 그걸 먹고. 그러니까 뭐 한 끼 한 끼가 이게 전쟁이었다만 그렇게 가난하게 살 때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보면 그 어려움 중에도 심리 되는 산골에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 또 우리보다 더 어렵지 농촌. 그래서 그 한겨울에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따라서 내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그때 한 내 기억으로는 한 대여섯 살 정도 됐지 않겠나 생각해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손에 끌려서 갔는데 뭐 그 추위라는 거 말로 못하지. 막 엄청 그 추운 길을 깜깜해요. 무슨 전봇대가 있어 뭐가 있어. 그 깜깜한 데를 우리 어머니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오시는데 항상 갈 때 보면 떡을 해가요. 떡을 해서 머리에 이고 우리도 몸은 우리도 평생 구경도 못하는 거. 그걸 맨날 해가지고 가서 그 마을의 사람들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 교회가 생겨나고 그 청년 중에 우리 어머니가 전도한 여자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사모가 돼가지고 거기 그 우리 어머니가 또 거기 그 마을에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학교 다니던 전도사를 데리고 가서 말씀 전하게 하고 같이 데리고 다니고 이랬는데 그 전도사하고 그 처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분이 목회 나중에 목사가 되고 말이지. 그래서 그 울산에서 거의 뭐 제일 큰 교회가 아닌가 뭐 한 2-3천 명 모이는 내가 지난해인가 재작년인가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하나 와있어 지금 그 교회에서. 그런데 그 갔더니 이제 그 사모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서 주일날 그 청년들이 교회에 오면 혹시나 이거 밥 안 먹고 왔을까봐 우리 집에 강제로 막 데려간대요. 데려가가는 난 그 이야기 처음 듣는데 우리 식구가 애가 칠남이야 칠남이. 오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애들을 다 내보낸대. 나가 있어라. 그리고 남은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청년들을 먼저 먹인대.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막 너무 미안해 죽겠더라는 거야. 애들은 전부 다 저렇게 굶고 있는데 먼저 자기들을 먹이는데 막 너무너무 미안하죠. 애들은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 어머니 당대에는 물론 이제 노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뭐 노후에는 뭐 그렇게 어렵게 살진 않으셨지만 어쨌든 우리 어머니가 그 심은 이런 씨앗들이 이 자식들이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 하나님 반드시 그 구제에 대해서는 갚아주시죠. 그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허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흩어서 구제하는 거야. 내 가진 수중에 있는 걸 가지고 막 나눠줘. 나에게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만나줘. 계산하지 말고 아 이거 내가 뭐 하려고 모아놓은 건데
내가 이걸 앞으로 뭐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오면 계산하지 않고 준단 말이지. 다 흩어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 더욱 어떻게 된다? 부하게 된다. 더욱 부하게 돼. 그런데 과도히 아껴도 이거는 절대로 설 수 없어. 어? 나는 10억을 만들어야 돼. 10억 만들 때까지는 1푼도 못 써. 어? 지도 안 먹어. 남도 1원도 안 주고. 뼈가 부서지도록 모아놔도 일평생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 나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도히 아껴가지고 어떻게든 지임으로 돈을 만들어 보려고 하면 절대로 모이지 않아. 이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야. 그리스도인의 물질의 축복은 내 노력이나 운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애써도 절대로 이 물질에 자유할 수가 없어.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래서 구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다. 할렐루야. 헌금과 구제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구제하면 그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물질이 나의 삶에 쏟아져 들어온다 이 소리야. 할렐루야. 너희들 이 진리 하나만 믿어봐. 이 진리 하나만 믿고 그대로 실천해봐.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걸 믿지 못해. 잠언 11장 25절에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갚아주신단 말이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젊었을 때부터 이 원칙을 삶 속에 딱 그대로 적용을 하면 여러분은 정말 앞으로 여기 장학생 막 100명도 보내고 200명도 보내고 할 수 있어. 실천을 하란 말이야. 작은 것부터. 아,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나중에 벌어서 해야지. 그러지 말고. 단돈 천원이든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 항상 구제의 주머니를 차고 있으란 말이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구제의 주머니 따로 차고 있어. 도와주란 말이야. 여러분이 뭔 돈이 있겠어. 5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내가 쓸 것 좀 맡겨서. 그리고 우리가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의 생활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없이는 구제를 할 수 없어. 너희들 살다 보면 여유 있어 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내가 여유를 만들어야지 되는 거야. 100억을 갖고 있어도 여유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항상 갈증만 느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거 갖고 구제를 하나? 1000억은 내야지. 그러나 단돈 1000원이 있어도 넉넉하게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 첫째, 내가 살아보면서 보니까 인간은 두 종류가 있어. 물질에 있어서 남에게 베푸는 자는 남에게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베푸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한테 정말 인색해요. 정말 자기한테는 인색해요. 그러니까 구제할 수 있느냐. 내 하고 싶은 거 다 먹고 다 쓰고 다 놀고 돌아다니면 남한테 구제할 그런 여유가 어딨겠어. 대체로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보면 자기에게 정말 인색해요. 서지 않아. 서지 않아.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 오단하도 말이지. 우리 젊은 애들 정말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되노. 명품 명품 머리에 똥대가리들만 가지고 말이지. 명품이 어디서 나 명품이.
그리스도인이 무슨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이 명품으로 만들어놨어. 니네가 껍데기를 무슨 옷으로 자신을 명품으로 만들겠다고. 이 그리스도인들 애들 중에도 젊은 애들 다 정신이 미쳤다니까. 명품 안 들면 안 돼. 가방 하나에 말이 몇백만 원씩 무슨 똥인지 뭐 그 이름도 참 희한하게 뭐 똥 같은 걸 지어놨더라고. 무슨 똥이야 생각도 안 해. 루이비통 똥이라고 지네들이 지어놨잖아. 그걸 몇백만. 내가 어느 교회가 나는 사실 루이비통이 200만 원 한다는 소리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가방 하나를 200만 원 주고 사나? 난정하게 너무 충격을 온 거야. 가방 뭐 한 비싸봐야 2-3만 원 주면 다 사잖아. 어떻게 가방을 200만 원 주고 사나? 내가 그래서 한국에 집회 가서 교회마다 가서 왜 하나님의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내 집회에 관심은 물질의 축복이거든. 물질의 축복받는 법을 내가 알려주면서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자가 너희에게 심을 것을 자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다신다. 심으라 말이야. 나는 하느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으라. 자기를 위해서 서는 것은 한 푼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복음 구제 단돈 천원도 벌벌 떠는 그러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이제 그 가방 이야기를 했어요. 난 정말 너무너무 충격받다. 어떻게 교인이 돼가지고 똥가방인지 뭔지 200만 원이 되는 걸 덜 수가 있냐. 내가 막 그랬더니 우리 권전도사가 같이 한국을 나왔는데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 어떤 권사인지 집사인지 한 50-60대 된 할주머니가 앉아가지고 내가 거슬기를 하니까 옆에서 이러더래. 허허, 저 목사님 진짜 세상 물정 모르시네. 그 200만원짜리가 무슨 비싸다고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권위가 와서 그 이야기를 200만원짜리가 무슨 비싼 가방이라고 이랬다는 거야. 아 그럼 가방이 도대체 얼마나 하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똥가방 집에 가봤다 직접. 똥가방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 어떻게 오시냐고 막 아 사모님 생일이세요 막 이러면서 막 보여주더라고. 그 얼마냐고 했더니 가방 하나가 700만원 700만원 그것도 비싼 것도 아니야. 그것보다 더 비싼 것도 나. 그런데도 없어 못 파. 그러니까 한국 가봤더니 그 똥가방 안 가진 인간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나는 그 저도 창피해서 못 갖고 다니겠더라. 무슨 같은 동창도 아니고 무슨 같은 회사도 아니고 말이지 전부 다 이상하게 똥 뭐 체크무늬 내가 다 그거 들고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거기서 내가 볼 때 거의 뭐 한 90분 짝퉁이 아니겠나 싶어. 그건 뭐 구분이 안 되니까. 내가 그래서 한국 교인들한테도 그래. 참 갖고 싶으면 짝퉁 사라. 짝퉁 5만원이면 산다. 5만원 짝퉁. 우리 여기 왔다 간 애가 하나가 그 이야기 해주더라고. 지가 짝퉁을 하나 뭐 똥가방인지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가 끊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원품 매장에다가 갖다 줬대. 서비스 해달라고. 그랬더니 싹 고쳐주더래. 그러니까 그놈들도 뭐가 짝퉁인지 진품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근데 뭐하러 그걸 몇백만 주고 사. 5만 주고 사면 되지. 그래서 여기 왔다간 우리 자매가 하나 나한테 알려줬대. 목사님 그 구분하는 법이 있어요. 짝퉁인지 진품인지 구분하는 법이 있다고. 아 그건 너무 가슴에 안 닿더라고. 뭐냐 비 오는 날 보면 안 돼.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가방을 이렇게 품에 이렇게 옷 속에 넣고 뛰면 그게 진품이래. 근데 비 올 때 머리에 뒤집어 쓰고 뛰면 이게 짝퉁이라고 그랬대요. 어쨌든 정신이 섞었어. 몇백만 원짜리 안에 가방 다 뒤져봐. 그 돈 10만 원어치도 안 나와요. 왜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말이지. 그런 허황된 삶을 사냐고.
내가 정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여기 처음에 와서 간사를 한 놈이 하나 있어. 지금 뭐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놈 자식이 처음부터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같이 차를 몰고 가면서 물었어. 예. 너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1억을 주시면 너는 그걸 갖고 뭐 하겠냐 했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글쎄 1억 뭐 집은 살 좀 안 되고 아마 명품을 사지 않을까요? 이러더라고. 이런 미친놈이 있나? 이게 앞으로 목사 될 놈이 지금 목사 됐어. 그럼 미친놈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이 될 놈이 그따운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믿어주세요. 그 성교에 서야죠. 구제해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아, 그 말이 나와야지. 이 미친놈이 있어. 이런 건 나중에 교회 목회하면서 그냥 자칫하면 사건 되는 거야. 다 교인들한테 명품이나 그냥 갖다 바치라고 그러고.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놔. 옷 같은 거. 내가 구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 못한단 말이야. 10만원 짜리 옷 살 거 10,000원 주고 사란 말이야. 얼마나 많아, 얼마나. 너 한국만큼, 한국은 참 재밌는 나라야. 비싸게 살려면 끝도 없이 비싼 나라고. 가난하게 살려면, 정말 한국만큼 가난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없어. 적은 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보니까 1,000원이면, 하루 종일 먹고 살 수 있어, 하루 종일. 1,000원이면. 내가 알려줄까? 1,000원 가지고 새끼 진짜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주로 백화점 식품 매장에 가면 너 먹을 게 얼마만 한지 알아? 나는 주로 식품 매장에 가면 그거 주워 먹고 다닙니다. 왜 우리 집 사람 절대 같이 안 가면 창피하다. 요새는 그래도 한국에 좀 나를 아는 사람 있잖아. 하도 집에다 책 하고 있는데 제발 자꾸 주워 먹지 말라고. 아, 공짜로 주는데 왜 안 먹어? 그거 한 바퀴 돌면 한 끼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가진 게 다 있어. 과일도 주고, 떡도 주고, 뭐, 나중에 맛있는 요구르트도 주고, 뭐, 별 거 다 주더라고. 여러분,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다. 평생 거짓하고 사람이 아니다. 좀 애껴 먹고, 애껴 입고 하면, 특히 주로 먹는 거야, 그럼 얼마 되겠어. 그런데, 제일 돈이 맞은데 지금 몸뚱아리 치장하는 데 명품 하나 옷 하나에 난방 뭐 10만원 20만원 뭐 뭐야 이거 요새 뭐 이렇게 뭐 방코터처럼 나온 거 하나에 우리 집 사람이 지난번에도 나보고 한국 갑자기 나갔는데 겨울 옷이 없으니까 제발 좀 뭐 그냥 우리 저기 뭐야 동생 나온 하나 더 있고 돌아다니니까 온 김에 제발 그러지 말고 방코터 하나 사입으라고 막 나를 강제로 끌고 갔어. 그래가지고 백화점에 좀 삼백화점에 가서 물어봤더니 세상에 그거 하나가 50만원이야 50만원 그래가지고 내가 끝까지 안 샀어요. 이런 것을 무슨 50만원을 써. 그리고 내가 찾아서 매일 기도원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보면 파클랜드가 있어. 그 파클랜드가 얼마나 비싼 옷이야. 그런데 그 파클랜드 매장에 한물 간옷들을 이렇게 재고적인게 항상 길에다 이렇게 걸어놨다. 갔더니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게 5만원이야 5만원 5만원이야 너무 좋은 거야. 그거는 털까지 달려서 털까지 털도 뺐다 붙였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조금만 찾아다니면 너 생각해봐. 45만원이 남잖아 너. 그 50만 주고 살 거 45만원이 남으면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내가 그래서 맨날 거기 광림 수도원 거기 기도원에 가서 맨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오는데 거기 가면 그 기도원에 일한 사람들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그 산에 올라가는데 눈 오고 하면 너 그 눈을 다 치워 가 하루 종일.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막 그 사람 월급 100만원도 안 돼. 너무너무 고생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나는 그런 돈 모아가지고 갈 때마다 어떤 데는 뭐 중국 음식 마음껏 시켜 먹으라고 마음껏 시켜서 먹으라고
그것도 뭐 그놈들 막 그냥 평생 처음 막 가진 요리 다 시켜가지고 난 짜장면 계산했더니 어 요리값 낸데 뭐 20몇만 원, 난 한 10만 원 정도 생각했더니 막 드시더라고. 그리고 또 올 때는 내가 다 그분들 모아놓고 한번 예배 드려주고 다 10만 원씩 다 20몇 명인데 그걸 내가 다 나눠줬어. 다 나눠주고 선물이라도 하나 사라고 말이지. 왜 그런 데서 애끼니까 내가 좀 애끼고 양복 이런 것들도 말이지 나는 어떤 양복은 말이지 1, 2만 원짜리도 많아요. 내가 입고 다니는 거. 그런데 가면 길거리 걸어놓고 다 재고 그게 다 메이커야. 다 좋은 거야. 퀄리티 좋아요. 1년 넘고 안 팔리고 재고 나면 그래서 내가 입은 양복들이 대체로 이 사이즈가 좀 맞지는 않아. 어떤 거는 좀 크고 뭐 어떤 거는 뭐 그래요. 그 괜찮아. 크면 큰대로 뭐 적으면 적은대로 끼어 입으면 되잖아. 야 누가 내가 뭐 딱 맞춰 입는다고 해서 이야 베리 핸섬 이러니까 한 명도 없다 이 세상에. 뭐 그냥 똥자루지 뭐 이거 입으나 저거 입으나 뭐 우리가 속에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좀 살아봤는데 잘 생기지도 못한데 뭐 명품 있고 막 끄떡거려 봐라야 덕꼬라지 보기 싫었다. 그냥 차라리 못생겨서 그냥 주리하게 입고 다니면 그냥 잘 어울려. 그냥 천국의 소망을 두고 어쨌든 하늘나라의 위의 것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야지 말이지. 명품 안 입어 뭐 죽는지 알고 말이지. 이런 정신을 안 버리고 무슨 구제를 하고 말이지 성교를 한다는 거야. 한국 가면 나는 지금 내가 신고 있는 구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3만 원 주면 기가 찬 거 사요. 기가 찬. 특히 너희들 그 지하도에 가봐. 지하도에 가면 나는 최근에 가서 내가 발견한 게 남대문 시장인데 남대문 시장 안에 가니까 참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이제 한국을 가서 양복이나 이런 옷을 사야 되면 못 사요. 계절이 다르니까. 근데 남대문에는 다 있어. 사계절이 다 있어. 엄청 산 거야. 양복 하나 뭐 5만 내가 요새 맨날 입고 다니는 이산 쭈글쭈글한 여름 양복 그거 얇은 거 그건 너무 좋아. 그건 다릴 필요도 없고 그냥 물에 빨면 되고 너무 좋아요. 쭈글쭈글쭈글한 게. 아,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 살라고 백화점에서 봤더니 그게 30만 원이야. 내가 남대문 가서 얼마든지 4만 원인가 줬어. 똑같은 거. 그 남대문 가면 여자 옷이고 뭐고 없는 게 없어. 신발도. 아니 신발도 말이지 백화점 가서 보니까 웬만하면 다 30만원 넘어요. 남자부도 웬만하면 3만원짜리 30만원짜리도 똑같아. 내가 볼 때 내가 어떤 데 보니까 3만원짜리가 훨씬 발이 편해. 훨씬 편해. 그리고 마음은 더 편해. 어디 식당 가서 아무데나 벗어나도 뭐 잃어봐야 3만원 30만원짜리 그거 요새 식당마다 그거 훔쳐간 놈들 얼마 많은지 알아? 어쨌든 까탈스럽게 굴지 말고 뭐 내가 막 3만자 신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 큰일 납니다 척추가 휩니다 막 이러면서 다 이게 공학적으로 뭐 이게 이런 것이나 뭐 척추 야 척추는 나이 먹으면 다 휘는 거야. 그거 신는다고 아니지 않아. 그리고 너희가 정말 알아야 돼. 음식도 말이지 까탈스럽게 무슨 산 거 먹으면 뭐 어떻게 빨리 암 걸리고 뭐 빨리 죽고 건강은 하나님 주시는 거야. 건강도 하나님 주셔. 그러니까 어쨌든 첫째 구제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정말 절제해야 돼요.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 구제할 수 없어. 하루 오늘 내가 쓸 돈이 많은 생겼으면 굳은 마음을 가지란 말이야. 내가 여기서 처음에 뭐 바로 내가 너희들 보고 50% 뛰어내라 소리 못하겠어. 그러면 시험 받아가지고 안 내가 10%라 뛰어내라. 10%라도 내가 요것만은 내가 오늘 구제하겠다. 그래 가다 지하도든 어디든 불쌍한 사람에게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한번 줘봐라.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 한번 테스트해봐. 하나님 시킨 대로 한번 해보란 말이야.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응답이 와요. 정말 놀라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꼭 필요할 때 바로바로 내가 한 가지
놀라운 체험을 내가 이 나라에서 했는데, 처음에 내가 이 나라 와서 신학 공부를 할 때에 너무너무 너희들은 지금 정말 초호화 궁궐에 살잖아. 여기 와가지고 방 두 개짜리 그 아주 그냥 성난 냄새가 나는 판자촌 같아. 난 뉴질랜드에 그런 집이 있다는 걸 상상이 안 돼요. 다섯 채 집이 쭉 사는 판자촌 같은 데 있는데 아주 그냥 냄새도 나고 말이지. 카펫도 이 그리고 이게 함석지붕이라 가지고 너희들 뉴알톤도 함석지붕이라도 거의 다 안에 인슐레이션이 들어서 비가 와도 소리가 크게 안 들려요. 그 집은 이게 함석이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 비가 얼마나 와. 비가 오면 완전히 이건 뭐 전쟁한 것 같아. 다발총 밤새도 잠을 못. 그런 집에 그렇게 어렵게 살고 일부를 못 쓰고 정말 뭐 그때 그 물질에 대한 그 두려움이라는 건 말로 못했어. 이제 뭐 언제 굶을지 모르니까 과일도 썩은 거 사다가 파먹고 말이지. 너무너무 어렵고 비참하게 살 때 내가 차를 샀잖아. 여기 와서 차를 샀는데 8,000불짜리 차를 샀는데 이게 뭐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한국의 옛날 그 포텐셜하고 그 고급차 그거하고 똑같은 기종인데 중고를 8,000에 샀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유일한 낙이 그 차를 타는 거야. 그러니까 차를 사실은 막 너무너무 애지중지했겠어. 내가 그 차를 그 밤마다 나와가지고 한 번은 고양이가 올라와 차에 올라왔는데 막 심장 떨어질 뻔했잖아. 그래가지고 막 그거 쫓아내려고 고양이와 싸움을 하는데 가진 짓을 다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못 올라오게 하나 그 못을 박아놓을까 막 별 어쨌든 그만큼 내가 아끼는 차인데 이제 내가 한국을 가게 됐어요. 한 달간 한국을 가야 되는데 제일 걱정이 이 차를 안전하게 잘라두고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날 교회를 갔는데 잘 보지도 않던 주보인데 그날은 우연히 주보를 봤어.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 아 다음 주에 피지의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오는데 차를 필요로 한다. 한 달 정도 누가 차 좀 빌려줄 사람 연락해래요. 내가 빨리 뒤집었어. 못 빌려주지. 내 생명보다 귀한데 그걸 왜 빌려줘. 못 본 척하고 있는데 계속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야. 야, 그 고생하는 선교사가 와서 차가 필요한데 네 차 필요 없잖아.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 그게 네 차야. 선한 데 써야지. 정말 진짜 어느 누구 가족이라도 내가 못 빌려주는 그런 아까운 차인데 그거 할 수 없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내 차 쓰라고 열쇠 가져가라고. 그리고 또 그 어려움 중에 선교사가 쓴다고 나는 그 1년 동안 타면서도 그 맨날 기저 먹으면서도 지도책 하나 못 사가 20% 하니까 그걸 못 사고 막 길을 잊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 한 번은 우리 집사람 오다 그냥 모터에서 딴 길로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헤매다가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어. 그러면서도 내가 그걸 못 산 거야. 20불 주고 어디서 샀냐. 내가 왜 못 샀냐면 게러지 세일 할 때 가서 1불이나 2불 주고 산다고 계속 기다려. 근데 그 선교사가 내가 이 양반이 기저 먹으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20불짜리 새로 사가지고 집어넣고 기름 가득 넣어가지고 세차해가지고 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는 한국을 가는데 내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 내가 이 귀한 걸 참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내주는데 뭐 내가 한국 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차를 좀 준비해 주시지 않겠나. 누가 나한테 차를 주겠어.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다리를 그때 교통차 나서 후유증 있고 해서 특히 겨울에 한국 나가면 정말 괴로워요. 차 없이는. 왜냐면 내가 한국에 한번 버스를 타라고 했더니 이건 탈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버스를 세서 하면 차가 어떤 날 저 앞에 있어. 그러니까 난 빨리 못 뛰니까 천천히 가면 가버려. 또 그래서 앞에 기다려 또 뒤에 또 그럼 또 뒤로 또 이러면 또 가버려. 못 타겠는가 버스를. 그래서 어떻게든 차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차를 빌려주겠나. 근데 한편으로 은근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바쳤으니까 하나님도 내 길에 길을 열어주시니. 그렇지 가기 전날 우리
내가 다니던 교회에 어느 한국 장로가 단위로 왔어요. 몇 개월 동안 여기 단위로 왔는데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가지고, 아 그때는 전도사였던 전사님 한국 가시죠. 제가요 소나타를 한 대 뽑아서 놔뒀는데 사실 저요 마누라는 빌려줘도 이 차는 안 빌려줍니다. 한국에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마누라 빌려줘도 차는 안 빌려준다 이 정도로 차들을 아꼈잖아. 그 소나타 처음 나올 때 얼마나 귀한 차야.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 올 때 뭐 교인 중에 막 돈 주겠다고 좀 빌려주고 하라고 암만 해도 자기가 안 빌려줬다. 그 아파트 세워놓고 갔다가 길을 들릴 테니까 가시니까 타시라고 말이지. 그냥 주는 거야. 그래서 한국 와서 그 소나타를 한 달 동안 타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너무 놀라운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께서 소나타 이상은 주시겠다. 소나타 이상은 타게 해주시겠다. 한 번도 뭐 하나님께서 뭐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 항상 거지로도 한국 나가면 차를 탈 수 있게 하나님. 한 번도 내가 차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단 말이야. 내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구제하는 거, 어려운 자를 위하여 돕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셔. 할렐루야.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야. 몇 배로 몇천 배로 갚아주시는 거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 믿으란 말이야. 믿었으면 그대로 행하란 말이야. 행하면 반드시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행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늘 그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 물질의 축복 안 받으면 무슨 제재로 구제하겠어 너. 내가 남한테 구워 먹을 판인데 누구를 구제하겠어 너.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 남들은 야 목사님 뭐 세속적으로 너 물질의 축복 절대 그렇지 않아 너.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들에게 베풀어라고 그랬거든. 어려운 자들 도움을 청하는데 그저 주라고 그랬거든. 주려면 있어야지.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가치있게 여기는지 나는 모르겠어. 내가 볼 때 뭐 별 가치 없게 생각하는 놈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삶에 일어난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 이 6개월 전에 장학금을 대가면서 공부시켜주나. 하나님만 하시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물질을 안 주시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 너희들 이 학교가 그냥 돌아가는 줄 알아. 지난해도 지난해 결산에서 우리 학교의 적자가 내가 볼 때 현찰만 3억 얼마가 마이너스 났고 이 빌딩 렌트비까지 계산하면 적어도 5억이 마이너스 났고 그만한 돈을 들여야지만 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요. 물질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선교를 하겠냐 이 소리야.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어쨌든 여러분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에게 꼭 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 너희 할 일이 얼마나 많아. 나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갈증이 생겨. 갈급함이. 좀 더 해야 되는데 좀 더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야. 특별히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알려지고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와서 도움을 청해. 여기 선교도 좀 도와달라. 여기도 좀 도와달라. 사실 뭐 한계가 있잖아. 암만 해주고 싶어도 뭐 우리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못 해주는 게 늘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좀 더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있더라고. 여러분들이 당장 한국에 가보. 나는 여기 외국 땅에 있지만은 한국에 이렇게 소식을 접하면 돕지 않고는 또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한국에 소년 소녀 가장들 이 아이들 지금 오래전부터 돕고 있어요. 12명인가 돕고 있어요. 계속 거기 보내주고 또 한국의 탈북자들 그 탈북자들이 와서 또 그 교육받는 그런 학교 거기 또 계속 우리가 보내고 있고 뭐 여기저기 그냥 지금 말로 할 수 없이 많은 돈이 나가고 있어. 1년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이제 이 나라 저 IRD 이 나라가 참 복된 나라야. 왜냐면 한 3, 4년 전인가부터 이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이 나라도 아무리 많이 구제를 하고 도네이션을 해도 2,000불만큼만 돌려줘. 2,000불만 한도가 그랬어. 근데 이 나라 국민당 정부가 들어온 것부터 언젠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구제하는 거에 33%를 돌려주는 거야. 그 내가 1년에 어느 정도 돌려받냐? 거의 7천만 원 돌려받네. 돌려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린진자 너희들 생각하자. 우리가 지금 내가 이 그런 도네이션으로 나가는 비용만 해도 1년에 2, 3억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주신 이 빌딩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뭐 거의 다 나가는 학교에 쏟아붓고 또 도네이션으로 나가고 또 여러 뭐 여기저기 어려운데 또 돕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만약에 물질 들어온다고 어떻게든 이거 모아가지고 빚 갚고 말이지 어쨌든 우리 빨리 안정되게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자. 그랬다면 우리 오래전에 망했을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려운 중에 정말 종이 한 장도 함부로 설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구제를 멈추지 않았거든.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서남이 때 우리 학교가 그 어려운 단돈 10불도 못 쓸 상황에서 내가 2만 불을 보냈다고. 나보고 미쳤다고 막 선생님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 알아? 왜냐 하나님 그랬잖아. 흩어 구제하면 더 부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 그 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천국 계산법이라는 거. 우리 세상에서는 10개 가지고 9개 주고 나면 하나밖에 안 남아. 그러나 천국의 계산법은 뭐냐? 내가 10개 가지고 9개를 나눠주면 그 한 개가 1,000개가 될 수 있고 1억개가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너무나 중요한 법칙인데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 세상에서는 아무리 내가 모아봐야 은행에 저축해봐야 뭐 그 원금에서 이자 받는 것밖에 더 있겠어? 그럼 더군다나 또 세상의 보화를 사면 종과 등록이 해하여 다 썩어진다 없어진다. 그런데 뭐냐면 내가 하늘나라에 만약에 자 구제 선교를 위해서 100만원을 하늘나라에 저축했다. 저축했지. 이거 자동이야. 자동이체. 천국에 100만원이 쌓이면 내가 볼 때 최소한 땅에 1,000만원은 자동으로 쌓을 때마다 여기 쌓이는 거야. 쌓여. 이게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도 동시에 채워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야. 이게 천국 계산법.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죽하면 주님이 천국 시민의 삶으로서 제일 첫 번째를 구제를 이야기하셨겠어요. 안 한단 말이야. 40일 금식기도 하면서도 구제 안 해요. 일평생 뭐 교회 가서 섬기면서도 구제하는 사람 더 많아. 내가 볼 때는 정말 많아. 그건 다 거짓된 믿음이다. 구제하란 말이야. 잠언 28장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 이게 지금 은행에 저축한다 그 소리 알아? 중간별리 이자 많이 준다고 자기 재산을 많이 불리려고 많아지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이게 정말 얼마나 놀란 거야. 너희 재산을 이 땅에 쌓기 위해서 계속 은행에 모으고 뭐 해가지고 그 돈을 누굴 위해 다 바쳐야 되냐? 어? 불쌍한 자를 위해서 베풀고 하는 이 사람한테 가서 다 갖다 바치는 거야. 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글로 가게 해버려노. 그런데 죽도록 고생하죠. 짓도 먹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 뺏기는 거지. 나는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어. 이 빌딩을 살 때도 그랬고 땅을 살 때도 그랬고 수십 년을 40년 동안 그 땅을 아버지 때부터 붙들고 그 오르기만을 바라고 말이지 그 땅 하나에 소망을 갖고 있다가 우리한테 200만 불에 주고 10개월 만에 그 땅이 700만 불에 팔렸잖아. 그것도 반이 반만 700만 불에 팔려 아직도 남아있잖아. 난 지금도 항상 그 걱정이 돼요. 그 주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지 너희들 맨정신 가진 사람으로서 너 못 사는 너희들 우스울 일이 아니야 너. 내가 40년 동안 그 땅 하나 바라보고 오르기만 바랐는데 팔고 나는데 한순간에 그게 700만 불에 팔렸다고 생각해봐 너. 생각해봐. 돈이 한순간에 한 50억이 날아가 버리는데 너 아마 한순간에 돈 한 5만 원 날아가도 잠 못 잘까? 한 500만 원 날아가면 자살한다고 한 사람 많아. 내가 보니까 돈 1, 2방 100만 원에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건 뭐냐? 일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아끼고 쌓고 해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 하라고 구제하라고 선교하라고 다 옮겨주시는 거야. 너 이 빌딩도 마찬가지야. 이 빌딩 우리가 700만 불 샀다고 그랬지. 이 빌딩 주인이 우리 빌딩 사기 10년 전에 이 빌딩 1000만 불도 더 줬어요. 이 사람은 부동산에 일평생 부동산 만 거야. 빌딩을 뭐 여기저기 많이 갖고 10년 되면 더블 된다는 거 다 알고 어떻게든 10년 뒤에 두 배를 만들려고 있다가 결국은 10년 뒤에 우리한테 반값에 주고 갔어. 반값에. 아무리 자기가 애끼고 해도 정말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뺏어서 넘겨주신단 말이야. 넘겨주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 평생에 주의해야 될 게 내가 가난했어. 근데 구제 선교 했는데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 근데 사람이 적은 돈을 가지고 구제 선교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물질이 생기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요. 내가 좀 더 이거 키워야 되겠다.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구제 선교 예, 인색해지기 시작한다. 그런 망하는 지름길이야.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버리면 안 돼. 대부분 내가 볼 때 세상에서도 없던 인간들이 복권 당첨되면 거의 망하잖아. 물질로 망해버려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에게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가난할 때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다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부터 변질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멸망하는 사람 내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 구제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다. 끝까지 그 초심을 버리잖아. 야 내가 이제 돈 좀 있으니까 옛날에는 뭐 만원짜리 뭐 이런 옷도 살까 했는데 이젠 명품 입어도 괜찮겠지 뭐 한 50만원짜리 뭐 그게 뭐 큰 돈이야 별거 아니야. 예전에 내가 뭐 밥 먹을 때 그냥 10불짜리 먹는데 아 이제는 이 정도 되면 한 끼당 한 30불짜리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자신도 모르고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끝도 없어 사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기를 누리게 된다 이 소리야. 알아? 응? 그러니까 그 초심을 잃으면 안 돼. 끝까지 초심을 잃으면 안 돼. 응? 저도 요새 와서 조금 물질에 대해서 조금 그런 여유를 자꾸 가지려는 그런 경향이 좀 생길 때도 있어. 어? 근데 어떻게든 그걸 안 하려고 지금 내가 발버둥 치는 거야. 어? 그래서 요새도 웬만하면 점심 때 햄버거 먹잖아. 어? 좀 산 거 먹고, 어? 아끼고, 어? 어디 가도 이제 어떻게든 좀 아껴보려고 자꾸 그래. 어?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 물질의 축복이 올 때 더 조심하고, 어?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그러고 항상 하는데 물질은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것이니까 철저하게 물질에 대해서는 내가 청직이라는 거. 내가 그냥 하나님께 관리하는 거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관리한다. 이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할 텐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토록 이제 우리가 또 구제를 하고 선한 행동을 하다 보면 은근히 내 마음 속에 그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남이 좀 알아주길 바라고. 어? 여러분이 철저하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는 거야.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 가능하면 모르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드러나게 되더라도 절대로 나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도록.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내가 했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게 인생 끝나는 거야. 알아? 사울이 왜 망한지 알아? 지 기념비 세우다가 망한 거야. 지가 잘나서 승리하고 지가 잘나서 나라가 잘 되는 줄 알고 끄떡거리다 그냥 비참하게 가는 거잖아. 앞으로 구제할 때 성경은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무슨 의미냐? 어떻게 왼손이 하는데 오른손이 몰라? 그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저도 이 인간이 못했다 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구제 선교 하다 보면 섭섭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 어떻게 인간들 저렇게 사가지가 없나? 저렇게까지 우리가 후원하고 도와주는데 지금 무슨 뭐 고맙다 인사도 없고 말이지.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이 은근히 들 때가 가끔 생겨요. 그럼 그 망하는 지름길이야. 인간이니까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생겨. 좋은 일 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이지. 좋은 일 해놓고는 더 죄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늘 성경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라. 드러내지 말란 말이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우리가 어떻게 성교하고 어떻게 구제하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내가 집회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동안은 내가 가서 그 집회를 한동안 하면서 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중에 응답하셔서 땅을 사게 하시고 땅을 통해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내가 증거를 했더니
어떤 결론이 나온지 알아. 어느 교회 갔더니, 집회하고 났더니 어느 권사가 글을 올렸어요. 오늘 이 목사님 와서 이렇게 설교 간증했는데 너무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았는데 자기가 깨달았대요.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거.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 기도만이 만능의 열쇠라고. 내가 그래서 큰일 났구나. 무슨 기도만 한다고 되나노? 성경에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도 안 뿌리고 하나도 구제하지 않고 하나도 성교하지 않고 주여 주시옵소서 40일 금식해라. 잘못하면 죽어. 내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지 그 과정을 제가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때부터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주셨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성경의 불변의 진리다. 여러분 책을 읽어서 다 알잖아. 하나님께서 무슨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땅을 주신 게 아니잖아. 그 땅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뿌렸던 그 많은 사건들, IMF가 터져가지고 당장 우리 밥 먹을 형편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집을 팔아가지고 우선 신학대학에 도와주고 선교기관에 도와주고 우리는 3개월 먹을 그런 돈밖에 없었을 그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집을 주시고 또 그때 땅을 팔 그 직전에도 우리가 내가 그 인도에 말이지 전도하는 데 집차가 필요하다 가지고 와서 하는데 그때도 그 어려운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말이지 열대를 4분의 1 해달라고 그 어려운 중에 돈 될 때마다 해서 열대 4분의 1 또 나중에는 뭐 사탕수수 맛이 필요하다고 말이지 그때 그 당시에 집 한 채 값을 그걸 우리가 그 인도에 사서 그 목회자 200명 생활비하고 고아원하고 뭐 이런 걸 유치원하고 할 수 있도록 해줘. 그런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기도만 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했다고 그게 준 게 아니라 이 소리야. 그래서 내가 부득불 집회 가든지 하면 이렇게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게 하시더라.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부득불하게 내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오해한다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심어야 돼.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불변의 진리야. 그리고 이제 거두었을 때에 더 위기라는 거.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셨을 때에 더 위기라는 거.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혹시라도 물질의 축복을 받아 조금만 거들먹거리고 그만하고 하나님 다 걷어갔어. 한순간 이게 어디 네 거냐? 왜 이렇게 걷어거려? 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우연히 밤에 갑자기 삼풍 사건이 궁금해가지고 그걸 내가 다 봤지 않니 다시. 그 삼풍 사건 회장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그 양반이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8년인가 뭐 있다가 나와가지고 한 2년인가 있다 죽었어요. 노인네인데 84세로 죽었는데 그때 그 삼풍 백화점에 사람이 뭐 천여 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벽이 갈라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무너지는 징조가 다 보여서 물이 막 새고 막 위험하다고 막 빨리 대피시키라고 막 난리였는데 이 사장이 이 영감태가 끝까지 내보내지 않아요. 야 매출이 얼만데 지금 사람들 내보내냐 끝까지 장사해. 그리고 무너지기 15분 전인가 지는 기어 나왔어. 금고 들고 자식 새끼들하고 다 임원들하고 빠져나가지고 빠져나오고 지는 나오고 무너져서 500몇 명이 죽었잖아. 근데 경찰에 잡혀가 조사를 받는데 이 영감태가 한 소리가 너무나 충격적이야. 이보시오. 기자 양반. 뭐 그 사람들만 죽은 것만 안타까운 거야. 우리 재산도 다 날아갔어.
이래가지고 이, 전 국민이 이런 인간이 있냐고 막 그냥 그래서 법에서도 어? 용서를 안 하고 그건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감옥에 천억을 8년을 해. 그런데 내가 지금 정확한지 아닌지 몰라요. 어? 그 사람이 그때만 한국 재벌 대열에 끼었잖아. 상품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런데 영락교회 장로라는 말도 있고 집사라는 말도 있어. 어? 여러분 수천억을 끌고 모아도 물질 가지고 거들먹거리면 하나님이 다 거둬가시고 비참한. 응? 응. 그때 그 아들은 뭐 정신을 차렸는지 모르겠어. 거기 봤더니 뭐 아들은 그 뒤에 선교하러 다닌다고 뭐, 응? 뭐 한국에 없다 하고 이렇게 뭐 나왔더라 이사.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될 때 구제 선교를 선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하면 100%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야. 더 하라고.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뭔지 알아? 더 하라고 주신다. 더 하라고. 근데 사람이 이제 가지다 보면 자꾸 자기 배속을 채우게 돼. 내 왕국을 만들고 싶어. 더 키우고 싶고. 그러면 망한단 말이야. 알아? 절대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나도 요 근래에 조금 내가 하나님한테 큰 죄를 지었어. 나는 사실은 마음에 욕심이 있었어. 선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물질이 더 필요한 거야. 하고 싶은 게 더 많아. 어? 우리도 바누아투 선교도 시작하고 그것도 막 좀 더 학교도 지어주고 싶고 막 선교센터 지어주고 싶고 하고 싶은 데가 더 많아.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더 많은 인컴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참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많이 해서 집들을 좀 사모으고 말이지.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장학관이 또 어려운 시기에 귀하게 지금 사용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해서 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내가 좀 많이 느껴서 많이 내가 그걸 요새 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첫째 뭐냐 내한테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내 마음의 초점이 흐려져. 응? 영적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선교와 아이들의 이 영적인 훈련과 선교에 이게 초점이 자꾸 흐려져. 마음이 이걸 어떻게 해서 얼마를 남겨야 되는데 자꾸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응? 우리 선교에 꼭 필요한 부분만 놔두고는 내가 빨리 정리하고 그저 하나님 주신 만큼 내가 해보니까 그래. 내가 암만 머리 쓰고 발버둥 쳐도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계산은 정말 좋았지. 집을 많이 사서 다 세 주고 나면 뭐 그걸로 뭐 해야 되는데 세 줬다는 세도 안 내고 세 안 내고 도망간 놈이 지금 한두 놈이 아니라 세 놈. 지금 막 코어트에도 맨날 보수하고 막 부동산에서 막 돈이 이리저리 뛰고 말이지 이런데 그래서 내가 참 많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선한 뜻이지만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나. 그냥 하나님 주시는 범위 안에서 응? 여러분 이제 만약에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유혹이 그거야. 이걸 갖고 좀 더 불려야 될 텐데 응? 불려서 더 크게 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마음이 물질에 뺏겨버리네. 내가 요번에 아주 그걸 크게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기도가 하나님 제발 빨리 처분해 주세요. 제발 빨리 처분 좀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 그리고 그저 선교에만 마음을 기울이고 욕심도 가지지 말고 그래서 주시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큼 다섯 달란트 주시면 가지고 찾아. 두 달란트 주시면 두 달란트 가지고 채스는 만약에 두 달란트 받은 놈이 왜 나는 나도 다섯 달란트 갖고 싶다고 발버둥 쳐서 그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첫째는 구제해야 된다. 반드시 구제해야 되고 구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또 복 내려주시면 처음보다 더 긴장하고 더 깨어가지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망한다 이 소리예요. 망해. 큰 끝까지 그
초심을 버리면 안 돼. 처음처럼, 어? 어? 처음처럼, 어? 서주 이름이긴 하지만, 어?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어? 내가 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는 거. 그래서 뭐냐? 모든 일을 하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오직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되도록 그렇게 해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금식까지 다 어떻게든 끝내려고 그랬는데 구제하다 끝나버렸네. 그거라도 하나 제대로 가슴에 새겨. 아멘. 자, 기도합시다.